마지막으로 수산화 나트륨 분자 양은 나트륨이 먼저 와야 되겠죠. 수산기 뭐였습니까? 수산기는 주고 O H 나트륨 11번 곱하기 2는 22인데 홀수니까 1 더하면 23 더하기 O는 16, 수소는 1. 그래서 42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분자량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그다음에 몰이라는 거. 자, 이 몰이 참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개수입니다. 개수. 원자 또는 분자의 개수를 말한다. 이게 몰이거든요. 물 1몰 표시해 봐라. H2O가 물이죠. 앞에 숫자가 없다면 이건 1이 생겼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 1몰은 그냥 이 상태입니다. 이게 물 1몰의 표시 방법. 이산화탄소 2몰 표시해 봐라.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건 1몰이지만 2몰이니까 앞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탄소 몇개 있다? 두개 있고 산소가 네개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산소는 이건 산소 원자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산소가 하나의 기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산소의 화학식은 O가 아니라 O2라고 해야 산소 기체를 의미하는 거죠. 산소 기체를 말하는 겁니다. 3몰의 표시는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3몰입니다. 수산나트륨 NaOH가 수산화 나트륨. 몇 몰입니까? 2몰 그랬죠. 그냥 앞에 2를 붙이란 말이죠. 얘는 아까 그 원자단처럼 여기에 괄호 묻는 거 없습니다. 그냥 몰 수는 그대로 앞에 숫자만 적어주면 자동적으로 얘도 세 개,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라는 뜻으로서 괄호가 필요 없이 하는 것이 몰수다. 황산 1몰의 표시. 황산은 H2SO4. 1몰이면 적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화학의 약 절반 정도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그 이후의 수업이 정말 편해지기 때문에 꼭 한번 더 복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